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은 즐겁습니다. 대한민국을 찾아온 장애인들, 17살 성혁이가 외국 장애인 친구들과 특별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유쾌한 여행을 소개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이른 아침부터 외투까지 나란히 맞춰 입은 모자는 여행 준비로 바쁜 모습입니다. 오늘은 장애아동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하기로 한 날인데요. 성혁아, 네 짐도 빨리 가져와 방에 가서. 알았어. 다리가 불편해도 자기 일은 스스로 챙기는 성혁이. 올해 17살이 된 성혁이는 의료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됐습니다. 집에서는 손을 이용하거나 벽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데요. 조금 느리지만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외출을 좋아하는 성혁이, 오늘 여행 가는 설렘이 가득한데요. 오늘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서울 구경 같이 하기로 해서 지금 짐 챙기고 있는 중이에요. 가자. 얼른 신발 신어. 여행에 대한 기대를 잔뜩 안고 성혁이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출발합니다. 여행의 첫 번째 일정은 유람선 투어. 오늘 여행에는 말레이시아와 태국, 케냐 등 다양한 국가에서 동계올림픽 종목에 선수를 꿈꾸는 장애아동들이 참석했는데요. 이 행사는 다가오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세계 각국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초청했다고 합니다. 이번 2012 드림 프로그램은 특히 서울시가 후원을 해서 2일간 서울시를 방문하여서 다양한 국가의 청소년들이 역사와 문화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람선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한강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집니다. 한강을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남겨보는데요. 경치를 즐기는 참가자가 있는가 하면 친구와 게임을 즐기는 참가자도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치면 머리밖에 하는 거야? 가위바위보! 태국에서 온 퐁사콘, 지고는 못살아를 외치며 재대결을 합니다. 성혁이도 밖에서 한강 외경을 구경하고 싶지만 실내에 자리한 이유가 있는데요. 밖에 나가는 것을 추워해서 혼자 이렇게 혼자 여기 심심해서 같이 놀아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맞잡은 두 사람의 손을 통해 따스한 온기가 전해져 옵니다. 유람선 투어가 끝나고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참가자들. 뮤지컬을 관람하기 위해 공연장을 찾았는데요. 공연장 안을 가득 메운 관객들 사이로 외국 장애인이 보입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한 기분은 어떨까요? I'm feeling great. I'm expecting a lot because Korea, they always give the best. 기다리던 공연에 막이 오르자 관객들은 무대에서 시선을 뗄 줄 모릅니다. 활력 넘치는 동작과 현란한 무대 매너로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내는 배우들. 열정적인 배우들 덕분에 행사에 참가한 외국인들도 덩달아 신이 난 모습인데요. 함께 공연을 즐기는 이 순간에는 장애와 관계없이 피부색의 구별 없이 똑같이 느끼고 즐기며 우리가 됩니다. 공연이 끝나고 몸이 불편한 성혁이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배우 김주호 씨가 직접 객석을 찾았는데요. 열심히 행동해서 빨리 낫고 빨리 걷길 바랄게. 파이팅! 1, 2, 3! 찰칵 추억을 담았습니다. 좋아요. 미보아요. 고맙습니다. 좋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